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자, 배너로드 저번 시간에 이제 남부 제국과 서부 제국 두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전쟁을 해서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살 좀 모아야겠네요. 자, 지나가는 길에 마주쳤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합류해서 도와주죠. 이거는 자동을 돌리겠습니다. 포로를 하나도 못 먹었네? 이러면은 편집해서 넣을 그것도 아니네. 와,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와, 뭔 일이야. 내가 가기 전에 잡아먹겠다. 와, 뭔 일이야, 이거. 이건 또뭔 일이야. 아! 쿠자이트 세력과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죠? 처음이죠, 쿠자이트랑 전쟁한 거. 예전에 제가 용병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쿠자이트가 8,000명. 서부가 4,000명, 그리고 남부가 2,000명이 있습니다. 둘다 화평을 맺을 수가 있네요. 둘다 맺고 쿠자이트를 한번 치는 게 낫겠죠? 예, 제가 영주를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알아서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 맺습니다. 아니면 남부만 남기고 남부를 없애야 되나? 일단 화평. 아, 시작하자마자 제국전쟁이 끝났어요. 큰일 났네. 메인키가, 아! 아, 하나 맺으면 하나 못 맺는군요. 그럼 남부를 노려야겠네요, 저는. 남부가 좀 약하니까. 얼마 안 되네. 오! 뭔 일이야. 와, 우리나라에 영주 이렇게 많아요? 야, 이거 싸우는 날이 오네. 쿠자이트 쪽에 제가 공방이 많거든요. 공방이 다 파괴되겠네? 그렇네. 네 개가 지금 공방이 파괴가 됐네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공방 사고 싶습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포더킹에서 이제 노즈와 포더니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제 형제들은. 자, 공방 다 구매했습니다. 쿠자이트. 아, 몬츠구가, 아, 예전에 메인캐스트 할때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나 굉장히 싫어하네요. 아, 지금 전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오, 스토지아가 살아서 견제를 하고 있나 보네요. 빨리. 남부제국과 화친을 맺는다. 남부제국과 화친을 맺을 건지 정하라네요. 뭐 정해야겠네요. 쿠자이트 쪽에 힘을 실겠습니다. 너무 세니까. 오, 야, 너무 맛있겠다. 대박. 자, 다 잡았습니다. 여섯, 아, 아홉이나 되네. 자, 이번에 영주 9명을 잡았습니다. 제나부터 처형을 하죠. 제나, 댕겅, 빠르게 하겠습니다. 9명이니까. 히로베르트, 댕겅, 리에나, 댕겅, 대분, 댕겅, 포르투, 댕겅, 니안타이, 댕겅, 그리고 저희 동료들을 데리고 있던 영주, 잡았던 영주, 발라리아, 댕겅, 푸르나그, 댕겅, 우릭 댕겅,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대국 쿠자이트의 병사를 쉽게 잡아서 9명이나 처형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러면 안 밀리겠죠? 그래도 바라고, 아세라이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두 나라가 전쟁을 걸었어요. 아,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쟁이 나버리면 제가 방어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거리가 있으니까. 시네오파 쪽에서 이 아르고론 쪽으로 갈라면 여기가 또 막혀있기 때문에 삥 돌아가야 되고요. 그 위쪽도 방어를 해야 되죠.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대륙 전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은 적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살아남는 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땅 뺏기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맛있겠다. 영주 죽이고 제가 살아남는 걸로. 1위가 제가 살아남는 거. 자, 먹겠습니다. 자, 90m 돌진합니다. 90m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디길래 90m일까?
아, 여기 언덕 올라가면 바로 있겠다. 아, 여기 있네. 아, 이겼습니다. 자, 4명. 이번에 4명 영주 잡았습니다. 멜리아. 저번에 9명 잡았죠? 그리고 엘리딜레아. 에윈. 그리고 알라그루.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에 9, 이번에 4 잡았으니까 13명 잡았네요. 아, 많이 잡았죠? 일단은 쿠자이트가 조금 약해졌으니까 이제 아세라이 쪽으로 가서 아세라이 쪽을 공격하겠습니다. 아세라이는 이동하는 이거 여기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쪽 길목을 지키면서 좀 잡아먹어 보죠. 오늘은 받아 먹기로 가겠습니다. 적이 너무 강하니까 공격 안 나가고. 야, 이거 하루를 이렇게 내주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죠? 원래 이렇게 긴 게임이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물릴 때가 되긴 했지만 포도킹이라는 든든한 이제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쿠자이트와 화친을 맺는다. 아니 쿠자이트랑요? 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죠? 쿠자이트랑 맺으면은 아세라이만 신경 쓰면 되네. 아세라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네요. 엄청 세 보이는데. 자, 쿠자이트랑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아 쿠자이트가 여기였죠. 아세라이랑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쿠자이트가 좀 뺏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병사는 꽤 있었는데. 이 쿠자이트와의 전쟁에서 뺏긴 건 없고요. 바르나우바프를 공격을 했었는데 못 먹고 뺐군요. 그럼 얻은 것도 없고 뺏긴 것도 없네요. 열심히 아세라이를 패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많이 죽여놔야겠네요. 포로도 있고. 우와! 예섬의 부대 2800. 라게타를 포위하러 가는 중. 야, 이거 나 가도 못 맞겠는데? 2800. 와. 미친. 와, 2800 처음 봐요. 2800이 한 번에 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거 괜히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라게타로 갑니다. 라게타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필드전을 하는 게 오히려 빼먹기 좋은 것 같거든요. 라게타 가면 자동을 돌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라게타에 1000명이 있으면은 라게타에 숨겠습니다. 300명 있네. 아, 라게타 줘야 되네. 잘 조심스럽게. 어우, 너무 많다. 2800명. 너무 무서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두 부대가 합류돼 있다는 거.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왔다. 여기도 지금 합류돼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왔다. 못 참지. 와, 장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650명이랑 920명이 있네요. 이쪽에 멀리 600명이 또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2800은 안 되잖아요. 어떡하죠, 이거? 일단 라게타로 오고 있는데, 라게타를 버리고, 트락토라이로 가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성을 해서 불러오던가, 다른 병사를 더 깎아내던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사 수는 더 많기 때문에, 1.5배 정도 되죠? 아, 그 이상이죠? 어떻게 막아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되겠죠, 뭐. 아, 어떡하니, 2800. 2800 어떡해. 지금 물었죠, 지금. 뭔가 물었어요, 지금. 병사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잡아먹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2800도 이길 것 같은데. 2800 이기면은 엄청 처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자, 같이.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얘네는? 오르티시아네. 남부제국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야, 미쳤네.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둘이 합쳐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2800이 불안하긴 한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기겠죠? 남부를 일단은 방치해 두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두고, 해야겠네요. 너무 많네요. 오르티시아를 포위를 하면은, 오던가 하겠죠, 뭐. 와, 어떡하지? 같이, 라게타 방어하러 가네? 근데 2800을 지금 300명 있는 도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갈 때까지? 이미 지금, 2000대 260이기 때문에, 안될 거고, 시간이? 그러니까 부르겠습니다, 제가.
랑에타 방어 부대 잘 가고 있긴 한데. 아니, 이거 뭐 부르지 못하러 내가 먹으면 되니까. 못 먹겠다. 800명이다. 아, 뭐야. 가야 되잖아. 마베야. 처형. 아, 여왕님. 할말 있으세요? 헛짓거리 하지 마라. 달아난다든지 말이야. 늘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눈이 졸린 눈인데?